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6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 판매자가 사기꾼 취급받는 이유는 엉터리 이론 때문입니다. 이론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토네이도다, 혜울이다, 와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론을 무시합니다. 왜냐? 모든 벽 안에 와류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와류기로 갑을 시켜준다거나 잘 빼내준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의 형태이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와류기를 구매한 소비자들, 그분들요, 차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저속에서 토크가 올라간다. 또 출력이 올라간다. 그런데 고속에서 힘이 떨어진다. 뒷땡김이 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가압을 시켜준다 하면 가압시켜주는 조건을 성립시켜야 됩니다. 또 잘 빼내준다고 하면 잘 빼내준다는 조건을 성립시켜야 됩니다. 잘 빼내준다 하면 배기구에 와류기를 장착했을 때 산소센서에서 희박연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빼내준다면서. 그런데 희박연소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면 잘 빼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가압을 시켜준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가압을 시켜준다는 것인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연기관 엔진에서 가압을 시켜준다, 잘 빼내준다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압을 시켜주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잘 빼내준다는 것인지. 현재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압시켜준다, 잘 빼내준다고 하면서 어떤 원리로 가압을 시켜준다, 어떤 원리로 잘 빼내준다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근본 바탕에 기준이 되는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에어클리너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음기를 지나서 배기가 됩니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동일한데 어떤 원리로 가압을 시켜주고 어떤 원리로 잘 빼내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죠.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 사상누각보다 더 심합니다. 공중부양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나간 와류기 이론 때문에 판매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효과 있다, 가압을 시켜준다, 잘 빼내준다.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 그분들이 아, 힘이 있다, 변속이 잘 된다, 변속 충격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일부 몇 명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와류기를 구매하신 분들 현재 탈착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배기구에서 카본 발생량이 많아서 시꺼먼 껌댕이가 된 와류기를 떼내는 것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와류기 업체마다 서로 자기 거 좋다, 남의 거 안 좋다 하면서 빼낸 거 다 보여줍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와류기들 자신의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께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와류기 판매처에서는 안 좋다 하는 거 다 뜯어가 보여줍니다. 매연 넣는 것도 다 보여줘요. 그럼 뭡니까? 안 좋은 것들은 타사에서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 있는 것은
와르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자기 제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사에서는 다른 회사 제품이 안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 많은 소비자들 가운데 부작용 겪는 사람 한둘이겠냐 이거죠. 귀찮죠? 소비자가 억하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근본 바탕이 되는 이론, 이론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가압시켜준다, 잘 빼내준다, 이 말 자체가 엉터리다 이거예요. 엉터리 이론은 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아닌 척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엉터리면 그 이론으로 팔면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됩니다. 자, 와르기 판매자들 가압시켜준다, 잘 빼내준다 했죠.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없죠. 소비자는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신나간 와르기 이론으로 가압시켜준다, 잘 빼내준다 하면 판매자는 근거를 대라 하면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한 단계 깊은 이론을 끄집어내라 하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 가압시켜준다는 논리, 잘 빼내준다는 논리, 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좋다, 해봐, 달아봐, 체험해야 돼.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면 체험을 할 수 있겠죠. 이론부터 엉터리면 체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르기를 판매하는 사람, 그 사람들요, 팬덤을 형성하는데 그 팬덤 가운데는 와르기 판매자가 직접 유튜브 계정을 몇 개를 만들어서 댓글 작업을 합니다. 스스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가 발전 회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있는 팬덤들, 먹이사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엉터리 이론은 사기라는 거,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요, 자, 판매자가 엉터리 이론으로 달아봐,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든 개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아요. 와르기로 가압시킨다, 잘 빼내준다는 이론, 근거가 없다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와르기 소비자는 와르기 업체가 사기꾼이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와르기를 살까 말까 하는 사람도 판단을 못하는 것이고, 와르기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도 판단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와르기를 장착하고 엔진에 부작용이 발생하신 분 연락 옵니다. 그러면 하소연하듯이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떼고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오신 분들 떼고 해보니까 차가 더 잘 가더라,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원상복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는 사람은 와르기 판매자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소비자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와르기를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댓글을 진실되게 쓰면 삭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엉터리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빨로 장난치듯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와르기 소비자들은 이미 부작용을 경험했다,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정신나간 와르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란스러운 소비자를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압시킨다, 잘 빼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가압시키는 것이냐, 어떻게 잘 빼내주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입증이 돼야 됩니다. 제품을 달아서 체험해봐가 아니에요. 가압시키는 이론을 꺼내보라 하세요. 잘 빼내준다, 잘 빼내주는 이론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와르기 업체요, 가압시켜준다, 잘 빼내준다, 이
이론을 만들어서 제시하라고 하면 현재 와류기업체에서 이 이론을 제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동차 엔진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체역학, 연소공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와류기가 들어가면 저항체이기 때문에 가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배기관에 와류기를 부착해놓으면 잘 빼내준다. 저항체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가압시켜주고 왜 잘 빼내주는 것인지 이것조차 이런 거 사소한 이론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류기를 판매한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가압을 시킨다면 어떤 원리로 가압시킨다? 잘 빼내준다 하면 어떤 원리로 잘 빼내준다? 이 이론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와류기를 개발하고 판매한다 그러면 이 이론부터 정립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가 가압시킨다, 잘 빼내준다고 하는 와류기 판매자의 이론이 맞다, 정확하다. 이게서 OK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착을 해보는 거예요. 이론이 맞냐 틀리냐 이것부터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와류기 판매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인터넷, 유튜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도 그 이론을 제시하는 와류기 판매자는 없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야죠. 그리고요. 와류기를 판매하시는 분들 지금 유통조직을 한번 보세요. 올바른 유통조직인가요? 유튜브로 많이 떠드는 사람들,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본사라고 해서 제조를 한다. 그리고 홍보를 한다. 자기 혼자 파는 거예요. 자기 혼자 파는데 대리점을 막 모집했다. 그러면 개념이 정리되어야 구매를 할 소비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 자체가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바로 설명을 했을 때 구매자가 바로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구매자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 지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런 원리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와류기를 구매한 사람들, 그 소비자들이 자기가 효과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친구나 지인에게 이론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 있다는데 왜 효과 있는데 어떤 이유로 효과 있는데 원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달아봐 효과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자기가 직접 사서 체험을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효과는 왜 나왔는지 긍정적인 효과는 왜 나왔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제품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부정적인 효과를 체험한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론을박이 되죠. 그러면 신규 고객들, 가망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이놈을 믿자 하니까 이놈이 엉터리 같고 저놈을 믿자 하니까 저놈이 엉터리 같아요. 그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류기를 판매한다 그러면 가압시킨다고 하는 이론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잘 빼내준다고 하는 이론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론이 없다 그러면 사기예요. 그러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엉터리 이론이 아니고 가압시켜준다고 하는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잘 빼내준다고 하는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소비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그 제품을 장착하고 판매자가 주장한 이론대로 효과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쌓여집니다. 그런데 이론이 없고 그냥 달아봐, 체험해봐, 오감으로 느끼냐 안 느끼냐 이것으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직업점을 모집한다, 대리점을 모집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열어가 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사장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다 팔고 있어.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어떻습니까? 본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글로 가서 타세요. 기술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팔게 해주겠다. 그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소비자는요, 본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자고 합니다. 본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그래도 기술 얘기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유통조직을 구축한다 그러면 본사가 아니고 일선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는 기술 지원을 해야 되고 그 판매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르기 판매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유튜브 운영하면서 자신이 떠들고 자신이 최고로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매처는요, 기술 지원,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방법, 교육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원이죠. 판매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술 지원, 교육 지원, 마케팅 지원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 그러면 기술을 이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다 해. 자기만 돈 번다 그래. 그러면 밑에 직업점을 할 필요가 없죠. 본사에서 다 파는데 혼자 먹고 살아라 그러세요. 그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판매처를 둔다 그러면 판매처를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을 본사에서는 반드시 고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와르기를 개발했다. 자기 자신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엉터리 이론으로 사기를 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모집한 판매처에 사기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판매처 사장들을 사기꾼으로 만들 필요는 없죠. 자신이 그렇게까지 부도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르기를 개발하는 본사 입장이라 그러면 가압시킨다 하는 이 논리, 개념 정립을 시켜야 되고 잘 빼내준다고 하는 논리, 개념을 정립시켜서 와르기를 판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본사도 사기꾼이 되고 판매처도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혼자 사기꾼이 되지 판매처 사장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가압시켜준다는 이론 맞느냐 틀리느냐, 잘 빼내준다고 하는 이론 맞느냐 틀리느냐 판단을 해보세요. 엉터리라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에게 유혹당하지 마시고 낚싯바늘에 걸려서 호주머니 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공학요? 쉬울 것 같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압시킨다 하면 가압시키는 이론을 끄집어내고 잘 빼내준다고 하면 잘 빼내준다고 하는 이론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와르기 판매자들 가압시킨다고 하면서 가압시키는 이론이 없고 잘 빼내준다고 하면서 잘 빼내주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압시킨다 잘 빼내준다고 하는 이론으로 와르기를 판매한다면 완벽한 사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공부하고 연소공학을 공부하고 또 각종 센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와르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람, 엔진에 대해서 N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두드려 팹니다. 효과 있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이론 꺼집어내라면 이론 못 꺼냅니다. 왜? 머릿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오로지 사기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엔지니어가 사기치면요, 일반 소비자들 못 잡아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잡는 것이 무엇이냐, 이론이 맞느냐 틀리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쭉 훑어보시면 이론이 없다는 것, 그 부분을 생략하고 효과 있다, 효과 있다, 먹어봐, 달아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먹어봐, 달아봐 이런 거는 뱀장사 하는 것이고 이론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명점이고 와르기 판매자가 사기꾼 취급을 받는 이유는 이론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이론이 없는 제품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론이 없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론 자체가 엉터리라면 부정적인 효과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서 와르기를 검토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와르기 판매자들이 주장하는 가압시킨다, 잘 빼내준다, 요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어떻게 가압시키느냐, 어떻게 잘 빼내준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와르기 사기꾼들에게는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